오늘 열차를 탄 승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특히 첫 차를 탄 분들은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요. 김인정 기자가 그 열차에 함께 타서 승객들을 만났습니다. 어두컴컴한 새벽, 곧 호남 고속철로를 달릴 KTX를 기관사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. 열차는 이상무. 역사적인 첫 운행을 앞두고 기관사도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.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첫 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.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. 준비를 마친 호남 고속철에 승객들이 하나 둘 오릅니다. 새벽 5시 20분. 드디어 열차가 움직이고 호남 고속철이 정식 개통됩니다. 첫 차 안에는 달라진 승객들의 삶이 실려 있습니다. 1박 2일만 가능했던 출장이 당일로 가능해졌다는 승객부터. 그러니까 첫 차를 타고 가서 6시까지 강의 다 마치고도 서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? 목포까지 가까워졌으니 아침배를 타고 제주도에 갈 거라는 승객까지. 7시 50분에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9시 배를 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된 거죠.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부쩍 가까워진 고향입니다. 그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가용을 몰고 갔는데 이제부터는 이 차 타고 다닐 겁니다. 네, 흥분됩니다. 이제 열차가 충북 오송역을 갓 지나는데요. 새로 신설된 고속도로 위를 처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시속 300km로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차에 오른 지 1시간 50여 분 뒤 열차 안에 광주의 아침 햇살이 스미고 멀리 광주 송정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도착하면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오늘 뭘 해야 될까 그런 긴장감 속에 있었는데 커피도 한잔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좀 더 알차게. 짧은 잠에서 깬 사람들은 열차 안에서 업무 연락을 시작하며 광주에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아침을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